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료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정말 4월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5월은 날이 더 짧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휴일도 있고 네. 더 짧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5월은 또 얼마나 빨리 갔지? 이렇게 하루하루 나이만 먹어갖고 네, 진짜 속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5월일 이야기한다면은 많은 개인투자 분들께서 공매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 시장이 하락한 것도 그 우려감이 계속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게 없다고 저는 오히려 조금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부족하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희망을 메시지를 지금 던지셨어요. 네,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사실 그로 인해서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런 대형주들 많이 문의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좀 걱정된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저희에게 바로 상담을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훈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 하고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서영호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주시면요. 제가 또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 문자 전화뿐만 아니라 유튜브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모든 종목에 대한 불안감은 확신이 없고 내 종목에 대해서 딱 그 생각이 없다는 그런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매수를 할 때는 네. 바로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상담을 하면서 요청을 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선행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종목 상담 1, 2부를 통해서 종목 공부를 해보는 시간도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난해도 종목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서영호 전문가님의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좀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이렇게 USB도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사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장중에 좀 증시에 대한 팁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문자 체험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3일 문자 체험 있습니다. 네, 3일 문자 체험 저희가 또 오늘도 신청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 신청 방법이 간편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담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최대한 많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네. 4월 유종의 미를 걷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1, 2, 9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 2, 9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4월 마지막 방송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4월 장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마무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됐다라면 주말에는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좀 보내셨을 텐데 다음 주 또 공매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주말에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모멘텀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신다면 그래도 조금만 한시름 좀 덜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을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신청이 안 됐다 하셔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좀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또 USB 당첨 기회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감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종목 선정 또는 내 종목이 안전한가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면 되겠고요. 주린이 분들은 특히나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어제도 목요일 끝나고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어제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브리핑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목요일에 공개 방송이 항상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한 4거래일 정도 지났을 때였을 텐데 5월 시장의 고수익 필승 전략 종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시장의 좀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내가 포트 재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무료방송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차트를 화면을 열어서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은별 씨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제가 가운데 있네요. 서용원 전문가의 5월 6일 목요일 8시부터 9시까지 방송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당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게 빨간불이 번쩍번쩍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 공개 방송도 참여를 해보신다면 한 주간의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을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한 화요일부터 계속 지수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요새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디커플링되는 현상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왜 떨어지느냐라고 원인을 찾아본다면 사실 공매도에 대한 흐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공매도 때문에 미리 빼는 거냐? 그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폭이 아주 큰 편의 흐름들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 특징적인 흐름들 중에 하나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현물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들, 그다음에 풋과 콜에 대한 옵션 시장에서의 수급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 풋에서 풋 매수가 191억 원어치가 들어왔거든요. 이 그 가격대는 굉장히 레버리지 생각하면 큰 가격대예요. 결국에는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 의해서 현물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외떠독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단을 추가 돌파할 만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장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옵션 매매를 함께 하신다면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5월장도 준비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현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안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은별 씨께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2부입니다. 이제 제가 상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4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마지막 날이기도 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4월 한 달간 매매가 어떠셨나요? 벌써 1년의 3분의 1이 후다닥 지나갔어요. 이제 3분의 2가 남았는데 남은 3분의 2는 앞서서 뭐 수익이 없었든 아니면 손실이 크고 또 아니면 수익이 많으셨든 어떠한 분이든 좋습니다. 항상 3분의 2는 수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을 체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1대1 맞춤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앞으로 5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한 시간 오늘 저희가 알차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나는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적으신 다음에 발송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실시간 채팅창 지금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계신데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상담 끝나고 나면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많이 많이 챙겨드릴게요. 연일 좀 힘든 장세가 펼쳐진 만큼 고민들 깊으실 텐데 혼자서만 소가리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도 챙겨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제 실패했는데 오늘은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오늘도 도전하세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좀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칭찬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선정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추첨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사실 여기서 선물만 주고 종목 상담만 하고 USB까지 드리는 것도 풍족한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3회 문자 체험권을 넣어드리는 건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이렇게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체험권을 3일 동안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요.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으셨으니까 문자나 유튜브 또는 전화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당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노란톡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중에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니까 보통 하루에 한 20, 30개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좀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제 이름 서용원 입력하셔서 응원의 메시지까지 여러분 놓치지 않는 거 좀 센스 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현대 바이오랜드 그 말입니다. 매수가는 3만 원이고 비중은 20% 정도 됩니다. 현대 바이오랜드요? 네. 현대 바이오랜드 이 종목을 지금 최근에 좀 횡보하는 흐름도 나타나주고 있는데 3만 원대면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작년 7월 달에 매수했던 것 같아요. 작년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좀 홀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 종목 그러면 뭐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신다 아니면 3만 원에 한 번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한 번에 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현대바이오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사셨을 때는 SK바이오랜드였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현대바이오랜드까지 네. 변경이 됐는데 이 기업은 원래 이제 화장품 원료, 그다음에 건기식, 건강 있는 식품 원료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품주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 사실 같이 움직이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원래 대주주가 SKC였다가 이번에 네. 이제 현대 HCN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근데 이 현대백화점 그룹이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 그룹이 왜 바이오랜드를 인수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의아했던 부분들은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뷰티 산업에 직접적으로 좀 진출을 하기 위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한 12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과연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2020년도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건기식이라든가 이런 쪽의 매출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LG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네네. 쪽에서는. 근데 네.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매출세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가가 이제 코로나가 절정으로 달했을 때는 건기식 관련된 종목이니까 48,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못 돼주니까 다시 좀 하락세로 이어져 버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조금 더 일찍 잡으셨으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이제 떨어지는 중에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힘들어진 상황인데 저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의 바닥은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견디신 것만 해도 상당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올라올 듯 하면은 또 떨어지고 올라올 듯 하면 떨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거를 팔 수도 없고 손절하기도 그렇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량이 조금 더 있었는데 말입니다. 중간에 네. 한번 손절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견뎌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물론 현대백화점이 어떻게 이 기업을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작년 실적 대비 네. 올해 실적의 전망치는 그래도 훨씬 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더 앞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의 네. 코로나 이후의 상승폭은 다 일단은 반납을 했고 작년 10월 달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네.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 거래량이 나왔던 자리에서 한번 저항대는 맞았지만 이제 이 흐름들을 넘길 자리는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특히 저는 뭐 중국 소비주라든가 화장품주들에 대한 전망치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네. 일단 매수가까지는 홀딩하는 관점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자리에서 뭐 추가적으로 밀리거나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이슈도 여기서는 뭐 피해가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들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네. 한 번쯤 거래량이 터지다가도 조금 꼬리가 달리고 이러면서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하면서 가져가면 3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선은 네. 지금 뭐 그 이상 전망치보다도 3만 원까지는 네. 일단은 기다려 보셨다가 대응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후에 네. 또 전망치를 또 살펴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전략을 네.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매를 해서 물타기를 하면 조금 어떨까요? 저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추매를 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생각하는데 이제 20%에서 네. 가격대를 낮추시려면 현재 구간에서 네. 보유 수량만큼 매수를 해도 26,000원, 7,000원밖에 안 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네. 그 수량이 있으시면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서 이걸 조금 잊어버리셨다가 올라올 때 매도하는 예. 게 좀 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은별 씨께 또 선물 안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정도 끝나고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조정 끝이라고 기분 좋게 말씀해 주시면 돌림판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조정 끝! 조정 끝! 과연 이제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선물도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아직 전화 끊으시면 안 되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로 네.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에 한 번 더 돌려 선물을 드립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기 네. 바랄게요. 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주먹!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진짜 조정 끝!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아까 전문가님도 윗꼬리 대고 좀 내려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한번 좀 이렇게 흔들기를 한 다음에 아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꼭 제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님 3만 원 그 이상까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응원의 메시지가 두 번 나와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청자님의 수익을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주식 계좌에 대해 궁금증들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좀 해결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서용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전문가님이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꼭 좋은 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용훈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동영상 강의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희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내가 당첨되는 안 되나 확인을 꼭 하셔야겠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사실 문자 체험 그거 신청하고 싶은데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3일 동안 당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또 체험권을 저희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최대한 현명하게 잘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응원의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너무 밝게 웃어주시면서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저 또한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꼭 바이오랜드는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튜브나 문자를 통해서 또 전화 신청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좀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막 5거래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이 좀 제약적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도 좀 참여가 가능하고 USB 신청까지도 가능하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시면 노란톡도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USB 당첨까지도 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오늘도 열심히 친절하게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이세요? 네, 저는 그 대덕전자고요. 네. 3월 초에 네. 그 매수가 15,200원으로 50% 가지고 있어요. 3월 초에 사셨어요? 아, 네, 3월 초에 15,200원. 그러면은 한 번쯤 17,900원짜리까지도 네. 한번 갔었네요. 네, 그때 안 팔은 매도 안 한 게. 아, 그러시군요. 되게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미 반영된 가격인지 아니면 이게 저평가된 건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봐도 제 나름대로 소견으로는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님께서는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고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대덕전자는 네.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니까 반도체 네네. 업황은 앞으로 23년도까지 계속 슈퍼 사이클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게 회로기판 쪽에서 뭐 모바일 쪽도 있고 5G 중계기 네. 쪽도 있고 뭐 굉장히 좀 다양하게 그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네네. 있다 보니까 저는 네. 성장성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라고 봐요. 근데 근데 50% 비중을 한 번에 사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더 사신 거예요? 15,000원대 후반에서 네. 좀 이렇게 물타기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는 뭐 강추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종목을 50%를 끌고 가시는데 만약에 주가가 지금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최근에 좀 뉴스가 나오면서 4월 19일 날 갭으로 떠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 갭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조정이 나오면.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되게 전망은 좋다고 하는데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주들이 전부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매물대가 깨지면은 바로 14,000원대를 구경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비중 50%에서 쉽게 말해서 물타기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일단 저는 여기서 절반 정도 일단은 좀 그래도 수익권이 실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셨다가 만약에 조금 다시 14,000원대를 떨어진다라면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왜냐면은 이 반도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나 최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전망치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과거에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네. 흐름들을 보면은 18년도 직전, 17년도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대덕전자는 어쨌든 뭐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고 그 안에서 사이클이 2023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올해나 내년까지의 흐름들은 저는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거기에 따른 실적도 뒷받침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조금 너무 과하게 매수가 된 경우가 있다 보니 저는 너무 급하게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절반 정도나 비중 한 15%까지 낮추셨다가 여유롭게 보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고 하는데 지금 상단에서 3,200선에서 맞았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당장에서는 못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저는 비중이 좀 작아야 우리 추장님이 좀 견디면서 전망치를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막 요동을 치면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올해 일단은 2분기, 3분기 실적까지 확인하시면서 홀딩을 하시면 전망치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치 투자 관점에서 좀 끌고 가신 전략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올 연말에 17,000원대 갈 수 있을까요? 17,000원대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당장에 못 가준다라면 조금 눌렀다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변수가 많지 않다라면 충분히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에 또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대응해 보시고요. 선물도 감사합니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비중이 크셔서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마음이 놓여요. 주말 푹 쉬세요, 우리 시청자님. 제가 돌림판 돌려서 우리 시청자님 기분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행복합시다 라고 애써주시면 돌림판 돌려볼게요. 행복합시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민 해결하고 속 시원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선물도 좋은 게 나오길 바라면서 커피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사이 좋게 두 잔 잘 나눠 마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묵은 고민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제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들 혼일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 고민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 문자 메시지창에 눌러주시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USB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 있는데 제가 문자를 보니까요. 서영원이 있거든요. 영원하다. 서영원 아니고요. 서용원입니다. 정확하게 서용원.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의 문자 칭찬도 좋고요. 다양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재밌는 사연도 좋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선정한 다음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 이렇게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를 보내신다면 3일 문자 체험권도 시장이 가능합니다. 방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또 종목 상담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USB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네요. 오늘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USB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른 날과 다르게 여러분들 확률,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지금 빨리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세요.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 USB가 저조한다라는 거 보면 너무 낙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자포자기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과 코로나가 갑자기 터졌을 때 작년 12월달 한번 재작년 12월달 생각해 보시면 그때에 비하면은 뭐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무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님.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어요? 저는 먼저 이 한전기술입니다. 네, 한전기술이시고요. 네, 5만 1000원에 20% 매수했습니다. 한전기술을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됐어요? 6일로, 네. 난 이제 기술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네. 계속 그냥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네. 4월 14일 날 그 뭐 대통령 그런 뭐 회의에서 이제 초 원자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그 뉴스가 떠올래. 그럼 원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신경 쓰고 더 올라갈 것 같아 사셨죠? 네, 제일로 비쌀 때 샀습니다. 네, 지금 그러네요. 아, 지금 한정 기술은 예전에 사실 이 기업의 주된 사업은 사실 원자력 발전소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다가 최근 들어서 뭐 신재생이나 이런 쪽에 좀 엮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7,000원짜리가 5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이 실린 종목이죠. 근데 조금 안타까워요. 좀 이렇게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뉴스는 좋습니다. 현대 ENG하고 환경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환경 이슈에 대한 한정 기술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주가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추격 매수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상승 파동을 4등분을 뚝 잘라서 보면 이 자리가 딱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자리죠. 그래서 네. 하지만 이 가격대가 깨지기 시작하면 오늘 35,000원 자리가 아슬아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자리가 깨지고 나면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레벨 다운해서 3만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는 손실이 더 커져버려서 정작 손절도 못하시고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손절이라는 것도 적당선에서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응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돌려놓고 4%로 마무리됐고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를 끌어올린 주포의 흐름들이 한 번에 다 팔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등락 거듭을 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또 뉴스가 나오면서 좀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꽉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줄 텐데 그 뉴스가 기존에 나왔던 뉴스보다 강하지 않으면 절대 이 고점 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좀 가능하시다라면 45,000원 선부터는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45,000원짜리 와서 일부를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4만원 이하권이 들어오면 여기서 매도된 금액을 다시 재매수를 하셔서 물량을 좀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 이상 상승이 됐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을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다시 4만원 이하 10%가 떨어졌을 때 500만원을 매수를 하면 한 10%의 물량이 더 늘어나게 돼 있죠. 같은 금액으로 인해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조금 반복 매매를 해서 평당가를 맞춰가거나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여기서 더 매수를 물량을 늘리거나 하는 전략은 너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청자님도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제가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꼭 방송 상담한 분입니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지금은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아래 화면 참고해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또 우리 은배 씨께서 선물 안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마디만. 네. 공매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해당 사항이 되는 종목이긴 해요. 코스피 200 종목이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또 자세하게 제가 또 노란톡에 시간이 좀 없다고 하니까요. 네, 다음에 네. 또 노란톡을 통해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배 씨 네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상자님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네. 네, 우리 상자님 힘내시라고 제가 한번 화이팅 한번 넘치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화이팅! 우리 상자님께서 꼭, 꼭, 꼭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희망을 네. 담아서 이제 멈춰라, 멈춰라! 오! 햄버거 세트가 오. 당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네. 좀 기다려주세요, 상자님. 네. 네, 노란톡 들어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상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저희 종목상담 발빠르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는 서영훈 전문가님의 USB가 또 탐난다 하신 분들 오늘 좀 신청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들 5월 가정의 날을 앞두고 어디 가셨나 봐요. 네, 신청률이 좀 저조한데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담아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저희 다양한 문자 상담, 전화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체험도 신청해 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전문가님 한번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네, 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란톡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상담을 다음 주부터 제가 월요일부터 바로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밑에 하단 자막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공매도 실행 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는 결국 종목 장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볼 테니까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 문자 전송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종목 상담 또 문자와 유튜브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 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390님께서 모베이스 전자를 물어보셨어요. 모베이스 전자 무료 방송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제 종목이 너무 떨어져서 속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3,245원에 비중 30%이십니다. 모베이스 전자는 사실 뭐 기업 분석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종목이죠. 사실 모베이스는 차량용 전자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업 내용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윤석열 테마주, 그죠? 정치 테마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최근 제가 정치 뉴스를 뭐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뭐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TK 쪽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일단은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가시는 건 조금 자제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만약에 나 안 나가 이러면은 그냥 바로 주가는 떨어지는 버리는 흐름들이고 과거에 우리가 안랩이라든가 써니전자 같은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의 흐름들 자체는 아직까지는 아주 비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 대한 매매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하단 라인을 보신다면 2,500원 전후 흐름들이 지지라인대를 상당히 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켜준다면 어느 날 뉴스와 함께 또 이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겠죠. 그때 한번 좀 올라올 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은 3,500원대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년이 좀 지켜져고 우리 연말까지 가면 그때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좀 보시고 이 기업을 끌고 가기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되 조금 비중 조절, 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비중 조절을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우리 유튜브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엔돌핀 팍팍님께서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한국콜마 58,200원 10%. 항상 믿고 보는 서영원 전문가 이번 주 참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들었어요. 그죠? 예, 힘들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홀딩 관점을 드려요. 왜냐면은 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돈을 꽤 잘 버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영업이익이 1200억 수준이었고 이 기업이 특히 좀 기대감이 높은 거는 유보율이 50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 지수의 영향은 좀 있지만 적당한 비중에서 흐름들을 본다라면 저는 뭐 홀딩 관점으로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이 종목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한 5만 4천 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그때 가서는 저는 한 10% 정도는 비중 더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화면을 보시면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5만 4천 원짜리는 강력한 지지라인 때이기 때문에 이 자리 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셔서 6만 원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매물 때는 6만 5천 원짜리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분할 수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이 종목은 코로나 이후의 흐름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좀 홀딩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두 분도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 제가 빠르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상담 받으신 2390님부터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시청자님의 성공 투자를 기여담해서 깔끔하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들 성투! 과연 모베이스 전자 상담 받으신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 오늘 응원의 메시지 참 많이 나오네요. 우리 시청자님, 모베이스 전자 슈팅 나올 때 매도 잘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꼭 하시기를 제가 기원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상담을 받으셨는데, 엔돌핀 팍팍팍입니다. 한국 콜마 있고요. 그런데 엔돌핀이 오늘, 이번 주는 좀 안 도셨나봐요. 힘든 한 주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엔돌핀 도르시라고 한번 팍팍팍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엔돌핀 팍팍팍! 과연 우리 선생님, 과연 엔돌핀이 돌만한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만 돌려봤는데 선물은 아 정말 가혹한 돌림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5월에는요 꼭 수익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5월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부터는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할게요. 아 정말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걸까요? 서용호님의 비법을 좀 가져가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나는 많이 좀 못 얻은 것 같다 하신 분들은요. USB를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응원의 문구도 좋고요. 요즘 참 힘들다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이러한 전략도 전략이긴 하지만 당중 문자 리딩이 더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3일 동안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문자 체험권도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이렇게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달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종목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도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우리가 공매도 시행되고 난 다음에 5월장을 대비하는 방법, 우리 셀인메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참여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털 검색도 가능하세요. 종목상담 119라고 치시면 여러분들 종목상담 119 홈페이지 좀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은별 씨 얼굴이 딱 보이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단으로 쭉 내려주시면 가운데, 아까 전에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도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있는데 이 순서는 바뀔 거예요. 그런데 5월 6일 날 지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방송 예정이라 나와 있죠.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또 참여해 보시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관심 종목과 또 내일 대응 전략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종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5월 첫째 장이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그중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4월 달에 4월 16일에 관심주로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제가 목표가를 4만 8천 원을 잡아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수익 실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매수 기회를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다행히 눌림목으로 나왔네요. 지수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함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휠라라는 그룹이죠. 브랜드죠.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 한 3천억 정도, 매출이 한 3조 정도 나오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죠. 우리가 ROE가 10% 정도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내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사실 중국발 소비 진작이 이루어진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특히나 좀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고 이 기업은 쉽게 말해서 안정적인 종목으로서 유보율도 2000% 이상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여기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6,000원 이하권에서 우리 43,000원 사이까지 요 사이까지 좀 매수 관점으로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추세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신다라면 주가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 놓여있는 모습이고 주봉상으로 볼 때도 중심가격 상단까지도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48,000원 1차 목표가로 다시 잡아드렸는데 그 자리까지 볼 수 있겠고 중장기로 일부는 5만원 넘어가는 흐름들까지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일 다음 주 대응 전략을 좀 살펴드리면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도 한번 정지가 된 적이 있었고요. 2011년도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 때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 때가 정지가 됐고 2011년도에는 유럽발 금융위기 때 정지가 된 모습이었는데 그때 두 개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적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보름 사이에 오히려 가격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공매도 역시 조금 과하게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타겟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정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 개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결국엔 종목 선택을 잘 해나간다라면 공매도로 인한 조정이 나오는 자리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옛날 주식 격언에 세린메이라고 해가지고 5월 달에는 팔아야 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5월 달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현금기를 갖고 계신다라면 선머랠리를 기대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조정 기회가 나온다라면 그런 관점을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크게 뭐 어렵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종목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에 편하게 보내셨다가 다음 주도 대응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담 못 받으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또 참여하셔서 그저 3772번으로 제 이름과 응원의 메시지까지 받으시면 보내시면 USB와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무리는 은별 씨께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4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좀 알차게 진행된 종목상담 119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저희가 오늘 USB 당첨자분 5분을 선정해서 발표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분 5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세요.
가끔 주소를 잘못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5월부터는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5월에 대한 걱정 많으실 텐데 주말 동안은요 걱정 놓아두시고 저희 5월 첫날 월요일날 웃으면서 만나뵙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희 월요일에는 7시에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7시에 만나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